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더 글로리에서 손명호와 최혜정은 비슷한 쓰레기들입니다. 서로 동병상련의 느낌을 가질만도 한 두 사람인데 최혜정은 손명호와 엮이는 걸 매우 싫어하죠. 손명호는 그런 최혜정을 좋아했지만 그녀에게마저 개 뭐뭐 취급을 당하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손명호의 죽음은 작품에서 많은 의문을 남겼는데요. 오늘 영상은 손명호가 최혜정과 이사라에게 남긴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엇을 남겼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최혜정은 그토록 원했던 돈 많은 남자 태우기를 만나게 되었고 손명호에게 태우기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재산 상황 그리고 이전 와이프는 어디 있는지까지 의뢰했습니다. 손명호는 이번에 제대로 잘 물었다며 아이패드에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며 태우기가 부자가 맞다고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손명호의 거짓말이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결혼할 남자를 조사해 달랬는데 과연 손명호 같은 쓰레기가 좋은 남자를 추천해 줄 리가 없죠. 아마도 태우기는 돈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만약 부자라도 가정폭력 등의 전과자일 수 있습니다. 옷차림을 봐도 어둠의 세계에서 일할 것 같은 느낌이죠. 결정적으로 태우기의 어머니도 보통의 느낌은 아닙니다. 박연진의 엄마는 무당집, 이사라의 엄마는 교회, 그리고 태우기의 엄마는 절을 다니죠. 이 작품에서 종교와 연관된 인물들은 대부분 악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명호는 최혜정에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안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자료를 보여줬던 손명호의 아이패드입니다. 이 아이패드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다수설은 손명호가 박연진을 불러내서 윤소희에 대한 내용을 자백하는 것을 몰래 녹화하려는 중에 박연진의 손에 죽는 장면이 담겨서 아이패드로 자동 전송이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박연진은 이거 말고도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엮을 것이 많습니다. 문동훈을 괴롭혔던 악당들 중에 과연 어떻게 벌을 받을지 가늠이 안 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이사라입니다. 워낙 박연진의 악행이 두드러져 있어서 그렇지 악당 이사라도 철저하게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라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약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약쟁이 이사라는 감옥에 아주 오랫동안 썩게 하는 게 치명적일 수 있죠. 이런 이사라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약점을 손명호는 세 가지나 쥐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약쟁이들 거래 명단입니다. 손명호는 이사라의 약을 심부름하고 있었죠. 이사라는 손명호가 자신의 약을 조금씩 빼돌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손명호에게 조롱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손명호가 거래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미술품 탈세 내역입니다. 이사라 가족은 교회와 미술관을 오가며 미술품 거래로 부자들의 탈세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엔 전재준과 박연진도 포함되어 있죠.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악당들에게 그동안 손명호는 많은 무시를 당해왔었죠. 나름 집요한 부분은 있어서 잘 정리를 해놨을 것입니다.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해서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권력 있는 자들도 연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범행을 부정할 테고 이사라 쪽에 뒤집어 씌우며 이사라가 독박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화에서 이사라와 최혜정은 손명호 실종권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연진은 잠깐 왔다 가죠. 박연진이 갈 때 이사라와 최혜정이 떠드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최혜정이 이사라에게 너는 손명훈의 비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묻자 이사라가 대답합니다. 몇 번씩 갔었지 어떻게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건 이사라는 약에 취한 채로 손명호의 집에 몇 번씩 갔었다는 것입니다. 이사라가 직접 약을 주사하는 장면도 있고 손명호 이사라의 육체적 관계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손명호는 이사라의 그런 모습을 다 촬영해놨을 것으로 봅니다. 학창시절 때 박연진과 이사라가 속옷 없이 교회에 갔던 장면은 복선이었죠. 두 사람의 문란함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걷는다는 뜻으로 말이죠. 박연진은 전재준과의 뜨거운 장면이 기록되어 그것을 하도영이 볼 것이고 이사라도 손명호와 뜨거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스페셜 예고 영상에서 최혜정이 아이패드를 보고 웃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손명호의 아이패드에 박연진의 내용이건 이사라의 내용이건 치명적인 자료들이 담겼고 최혜정이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덕분에 파트 2는 악당들끼리의 목숨을 건 전쟁들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